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여성 사이즈로 하는 부인의 탑다운 가디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거 기장 다 떴어요. 그래서 옆에는 10단에 한번 늘리고 그다음에 16단 간격으로 다섯 번 늘렸고요. 그다음에 앞에 단추 구멍은 20단 간격으로 해서 단추구멍 5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베셀, 이렇게, 흰색, 피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블루를 했는데, 밑단을 겹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한 20단을 더뜰 건데요. 이걸 좀 모양을 좀 바꿔야 돼서, 이게 앞에 고무단이라 여기 접어서 할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무단을 살짝 메리야스로 바꿔요. 근데 고무단을 그냥 메리야스로 바꿔서 뜨면 퍼지니까 여기를 코를 좀 줄여서 자연스럽게 안 넓어지게끔 하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우리가 아이코드 뜨던 부분을 없애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메리야스로 접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코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안 뜨기를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다 뜨고 겉뜨기 코를 좀 그래서 겉뜨기는 다 뜨고, 겉뜨기 안뜨기가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빼서 이쪽으로 줄여줄게요. 좀 깔끔하게 안뜨기가 뒤로 없어지게끔 하나 줄이고, 겉뜨기는 뜨고, 또 이쪽이니까 안뜨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줄여줘서 안뜨기를 숨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안뜨기를 다 숨겨줘서 메리야스로 바꿔서, 그래야 위가 조금은 이렇게 안 퍼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걸 없앤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단을 메리야스를 뜬 다음에 겹단으로 꿰매서 마무리하면 돼요. 바늘 이렇게 쭉 여기 다 없애는 걸로 해서 뒤에서는 안뜨기를 쭉 오고 끝에 가서 끝에도 안뜨기는 다 줄여서 없애주는 걸로 해서 메리야스로 쭉 뜨고 겹단 하는 걸로 넘어가. 돼요. 20단. 넓이는 겹단할 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넓이로 떠 보시면 돼요. 이쪽도 줄이고 여기 끝에 있는 것도 다 안뜨기는 안으로 숨게끔 같이 떠서 다 줄여주고 겉뜨기로 가고 뒤에서는 안뜨기로 줄여서 메리야스 20단 뜨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20단 다 떴어요. 20단 다 떠서 앞부분이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 접어서 겹뜨기로 꿰매주면 돼요. 여기는 붓바늘로. 저는 실을 두 겹으로 했기 때문에 꿰맬 때는 한 겹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겹은 빼고 한 겹으로만 살짝 꿰매주면 되니까 이건 두고 여기다가 돗바늘 껴서 일단은 바느질을 연결을 해볼게요. 요거 한 실은 나중에 요 부분을 살짝 꿰매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밀어넣고, 여기서 바늘 실 한번 빼요. 지금 마지막 콕실 달려있는 이쪽 부분을 바늘에 껴서 당긴 다음에, 당길 때 얘도 같이 당겨줘야 오므라 들겠죠?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서 위에 라인을 딱 하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단했든 요 부분, 요 라인으로 쭉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처음에 여기 한 코 뺐고 이쪽에는 일단 위에서 아래로 요 부분을 볼록볼록한 거 잡는 거예요. 얘를 두 번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내려오고 그래서 연결을 한번 쫙 해준 다음에 여기도 각각 코가 두 번씩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빠진 이 코에 살짝 찌그러진 애를 이렇게 펼쳐서 실 나온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나란히 해서 쭉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지금 여기 들어갔죠? 위에서 아래로 들어갔죠? 다시 아래에서 한번 들어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코 얘하고 똑같이 생긴 옆에 있는 코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오고 쭉 당겨주고 이거는 뒤에 숨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숨어있는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 쪽으로 실 나온 구멍 그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뒤로 가 있는 애를 당겨서 얘하고 바늘에 있는 애를 같이 떠주고 쭉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실 늘어진 거 구멍 올라간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림을 땀수를 텐션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반복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아까 실 들어간 요 구멍 찾아서 이렇게 요거하고 바늘에 끼어 있는 거하고 같이 쭉 당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아까 나왔던 그 구멍으로 일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모양하고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코 요렇게 보시면 같은 거 보셔야 돼요. 줄을 바뀌면 안 되니까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 아래 거 여기 들어가서 옆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쭉 당겨주고 그리고 반복 다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아까 들어갔던 자리예요. 위에서 내려왔던 자리 여기 다시 그 옆에 거 그러면 옆으로 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아래 거 찌그러진 거 뒤에 까다 뒤에 이렇게 보면 실 아까 여기 들어가 있던 데 있죠. 거기 가서 옆으로 같이 떠주고 쭉 당기고 다시 아래서 위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요거 같이 가야 돼요. 줄 무늬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반복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옆으로 나란히 여기서 쭉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게 실이 그 어느 정도만 끊었어요. 왜냐면 이거 다 돌릴 때까지 실을 길이를 맞추려면 너무 길어서 뜨기 힘드니까 조금 잘라서 하고 이 통로 안에다가 실접 실 매듭 숨기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편한 길이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서 옆으로 나란히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같은 무늬 찾아서, 안 그러면 줄이 틀려져요. 옆으로. 여기서 잘 찾으면 옆에 가기 쉬워요. 실 나온 데 들어가서 위로, 그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아래는 쉽죠? 여기 옆에 거 찌그러진 거 싹해서 한번 당겨준 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메리아스 이끼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위에 무늬가 안뜨기 무늬라 그것만 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끝에 마무리로 할게요. 네, 여기 끝에까지 다 왔어요. 여기서 끝에 요만큼 남았고, 중간에 이렇게 쭉 해서 다 했고, 예, 중간에 한번 삐걱할 뻔했어요. 예, 매듭이 있는 바람에, 예, 그래도 다시 잘 해서 똑바로 지금 길 찾아가서 여기 마지막 마무리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아이고, 심각하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실이 자꾸 꼬이네. 그다음에 이쪽은 쉽죠? 바늘에 있는 거, 밑에 껴 있는 거 하고, 바늘에 있는 거 하고 같이 연결해 주면 되고. 이거 길 찾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재밌고 쉽게 지금 나온 데에 다시 들어가고, 그 옆에 같은 무늬,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무늬 찾아 내려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옆에 밑에서 실 나온 데 들어가고, 옆에 코 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 같은 옆에 있는 애 껴주고, 네, 다시 밑에 거 옆에 같이 껴주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쪽에 있는 거 같이 껴주고 위로 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코를 찾아서 들어가고 옆으로 다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이렇게 껴주고 어휴 마지막 거 너무 힘껏 당겼나봐요. 꼭 잡아주셔야 돼. 다음에 다시 나온 데 들어가고 끝에 마지막 말린 거 옆에 찾아주고 다음에 끝에까지 요거 끼고 같이 뜬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요 옆에 마지막 말린 코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요 부분을 꿰매줄게요. 부분을 살짝 감침질로 여기가 좀 말린 부분을 조금 잡아주셔야 뭐랄까 그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좀 좁아지는 그 끝이 샥 이렇게 되는 부분을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쿠션 뜯은 실로 살짝 해서 단마다 한 번씩 감심질을 해서 실을 밑으로 내려보내주고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이 여기가 터널이 통과 이 속이 비었잖아요. 접어져서 이 안쪽으로 실을 넣어서 당겨서 살짝 마무리 해주면 네. 여기가 좀안 깔끔해졌네요. 오우, 실이 갈좀 남았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아이코드에서 미래스로 넘어간 부분이었나 봐요. 실을 살짝살짝 뒤로 보내면 조금 깔끔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래서 이 실은 좀더 정리를 제가 딱 하고 하면 되고 마무리해서 일단은 지금 여기 부분하고 밑단하고 몸판은 다 끝났어요.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매 한쪽은 해놨으니까 다음에 소매 한쪽 같이 하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